영화관을 연상케 하는 드라이브인 입학식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입학식 진풍경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으로 2주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가 위태롭습니다. 기아차, 금호타이어에 이어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휴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거 한 달여 전 용퇴를 선언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데스크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불출마를 선택한 배경과 홀가분한 속내,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들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초등학교 새내기들의 생애 첫 입학식이 두 달째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색적인 입학 풍경이 우리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치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연상케 하는 입학식이었는데요. 학생들은 승용차에 탄 상태로 단상에서 펼쳐지는 훈화 말씀을 듣고 축하 공연을 즐겼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반이세요? 2반이요? 안녕, 반가워요. 자, 저기 325이 뒤로 가시겠어요? 개학 첫날을 맞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색적인 풍경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차를 타고 입학식을 한 겁니다. 드라이브인 입학식으로 진행된 올해 입학식에는 1학년 신입생 4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반별로 나란히 줄을 서는 대신 사이드미러에 색색의 풍선을 달았고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대신했습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국민의례부터 훈화 말씀, 축하 공연까지 차 안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마냥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학교에 와보지도 못하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채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입학식 이렇게라도 참여해서 아이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입학식을 하게 돼서 참 좋아요. 신입생들은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소원은 풀었지만 애들 선생님이랑 친구들 얼굴 궁금하지 않았어? 궁금하긴 하죠. 응? 궁금해요. 친구들 볼 수 있으니까 좋지? 네.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싶은 마음은 달래지 못했습니다. 저희서 한 건 좀 더 심심하고 운동장에서 한 건 좀 더 재밌어요. 재미가 없고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한편 온라인 개학 마지막 날인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전국 모든 초등고등학교가 본격적인 정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장애부터 돌봄 고충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오늘도 빗발친 가운데 오프라인 등교를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렇게라도 입학식이 열릴 수 있을 만큼 사태가 진전 국면을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가 강도 높게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경계심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 한 자릿수를 기록한 전날보다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정부는 시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강도를 다소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외 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유흥업소 등에 내렸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로 완화했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외출 금지 명령 등도 해제했습니다. 비록 무관중 형식이긴 하지만 지역 프로축구 구단의 경기도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느슨해진 경계심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마스크 써야 되지 않냐 했더니 뭐라냐면 걱정들이 있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보더라고요.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남 지역에서는 보름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와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까지 고려하면 언제든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늘기 시작한 전남 동부권에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라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확산에 따른 그 접촉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무서우니까 정부는 현재 수준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다음 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고 등교 개학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코로나 사태를 충분히 잠재우지 못하면 수개월간 겪었던 불평과 혼란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2월 부품 수급 차질이 빚어졌던 그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금호타이어 역시 휴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셀토스. 소형 SUV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인기 모델이지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출고 대기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도 현지의 부품 공장이 멈춰서면서 주행 정보를 알려주는 액정 장치인 3.5인치 클러스터가 광주 공장에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셀토스에는 7인치 클러스터만 부착되고 있지만 그나마 재고가 2주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셀토스 클러스터 관련해 인도 현지 부품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의 수요 절벽으로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울은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노사는 다음 주 23일부터 광주 이 공장 등 일부 수출 공장을 멈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완성차 업계의 고전은 고스란히 협력사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수요 부족으로 지난주 나흘 동안 공장 문을 닫았던 금호타이어는 다음 주에도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추가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와 연계된 지역의 협력업체는 어림잡아 천역의 남짓. 지역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가 코로나19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1,099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전라남도 방역대책반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남의 자가격리자는 1,09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자는 1,073명입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609명으로 이 가운데 11,09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입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완치 후 퇴원했고 7명이 격리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긴급 재난 생활비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생활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결혼 이민자와 출생아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오는 27일부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와 신생아 세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해온 한 80대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학에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인 84살 김병양 할아버지가 지난 17일 평생 모은 재산인 현금 6억 원과 시가 6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전남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향의 대학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며 전남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관내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온라인 학습 상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오늘 특수학교인 순천 선해학교를 방문해 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 상황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각각 음성 파일과 수어 통역, 보조 공학기 등을 교육청을 통해 지급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주 1에서 2회 가정 방문을 통해 맞춤형 학습 꾸러미와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레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5월 18일에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등의 공무원들은 휴무하고 민간기업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휴무할 수 있습니다. 5.18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면 제주 4.3 항쟁 기념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교육부가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교육부가 지난주 금요일 법인 설립 허가를 통보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은 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예산과 조직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캠퍼스 착공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4선의 중진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이 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다들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던 그렇죠. 상황이어서 시민들 많이 놀랐었는데요. 은퇴의 변을 제대로 들을 기회도 없었죠. 네, 그래서 30년 정치 역정을 마감하는 주 부의장을 만나봐서 지금의 솔직한 속내와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바람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기가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 사실상 모든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 예. 각박했던 정치 역정 이제 내려놓은 소감 어떠세요? 예. 예. 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예, 국회라는 곳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항시 긴장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천 군수 때 3년 통합을 이루어내고 또 그것을 몰아서 세계 박람회를 기획했고 또 세계 박람회를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불출마 선언했을 당시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시민들도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 출마를 하는 것보다도 불출마하기가 마음의 결정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 혼자 이것을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수 시민들에게 정말 이번 열 번째 출마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한테 물려줄 때가 되었다. 네, 이번 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수십 년 내에 아마 이렇게 여당이 압승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180석이 넘었는데요. 180석이 넘으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진화법도 무력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보다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경제를 잘해라. 국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소수의 야당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이제 정치적으로 대표할 후임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전부 이제 초선이세요. 정치적 대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저는 16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항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6년 동안 2,500번 비행기를 타고 여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겸손함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시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불출마 선언하실 때 여수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들과 소통하실 계획이시죠? 네. 저는 참 전남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여천 군수, 그리고 통합 초대 여수시장, 그리고 네 번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 여수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또 집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한테 보내주신 데 대해서 그 은혜를 제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역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나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앞으로 우리에서 또 해야 될 일도 많지 않습니까? 뭐 COP 유출이라든지 여수 남해간 해저 채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탤까 생각합니다. 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수 시민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주철현 당선자의 오촌 조카 사위가 개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의혹 등에 대해 검찰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주 당선자의 오촌 조카 사위로 알려진 김모 씨는 양심 선언 회견을 자청해 전날 녹취 파일로 공개된 의혹이 사실이며 두 후보 모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봄철 임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여수소방서는 오는 5월까지 여수 드론 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철 주요 임야를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해 화재 예방 순찰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5년 동안 여수 봄철 화재의 36%인 102건이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였다며 드론 감시단이 육안 감시의 한계를 보완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